안녕하세요. 헤디안입니다. 이번 영상은 CAD에서 코 그리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코 그리기는 선 그리기와 같이 CAD에서 기본이 되는 명령어로 숙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코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그려집니다. 첫 번째, 명령 실행하기. 코 그리기를 실행하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방법, 명령어 또는 단축키를 입력합니다. 키보드에서 코 그리기의 명령어, 아크 입력 후 엔터합니다. 코 그리기가 실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단축키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키보드에서 코 그리기의 단축키 A 입력 후 엔터합니다. 마찬가지로 코 그리기가 실행되고 코가 그려집니다. 두 번째 방법, 리본 메뉴의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리본 메뉴의 홈이나 2D 그리기에서 코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명령이 실행되고 코가 그려집니다. 세 번째 방법, 도구 모음의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좌측의 도구 모음에서 코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화면의 도구 모음 위치는 기본값입니다. CAD안을 처음 설치하거나 초기화했을 때의 위치입니다. 사용자에 따라 도구 모음 위치가 다를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본 그리기, 세 점. 코 그리기의 기본 방법은 세 점을 지정해서 세 점이 지나는 홀을 그립니다. 시작점, 두 번째 점, 끝점을 차례로 지정합니다. 직교 모드가 꺼진 상태에서 홀을 그려보겠습니다. 직교 모드가 켜져 있다면 키보드에서 F8키를 입력해서 꺼주세요. 아크를 실행하기 위해 키보드에서 단축키 A 입력 후 엔터합니다. 명령창을 보면 코의 시작점을 지정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마우스 클릭으로 코의 시작점을 지정합니다. 명령창에 두 번째 점을 지정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마우스 클릭으로 두 번째 점을 지정합니다. 명령창에 끝점을 지정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마우스로 끝점을 지정합니다. 코가 그려지고 명령이 종료됩니다. 세 점 그리기는 방향성이 없어 원하는 모양의 홀을 자유롭게 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3점을 지정해서 홀을 그려봤습니다. 세 번째, 옵션 사용하기. CAD에서 코 그리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각도, 중심, 방향, 끝점, 길이, 반지름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옵션 사용은 단축키보다 리본 메뉴나 도구 모음에 아이콘을 사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리본 메뉴에서 코 그리기 옵션을 살펴보겠습니다. 리본 메뉴에서 홈 또는 2D 그리기에 코 아래의 화살표를 클릭해보면 다양한 옵션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홀을 그리려는 조건에 맞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리본 메뉴에서 여러 가지 옵션 중 몇 가지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옵션 하나, 시작, 중심, 끝. 시작점, 중심점, 끝점을 지정해서 홀을 그립니다. 리본 메뉴의 홈 옵션에서 시작, 중심, 끝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마우스를 클릭해서 홀의 시작점을 지정합니다. 다음은 마우스를 클릭해서 코의 중심점을 지정합니다. 마우스를 움직여보면 시작점과 중심점이 고정되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그려질 코가 미리 보게 됩니다. 방향을 전환하려면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마우스를 움직입니다. 방향이 시계 방향으로 전환되어 그려질 호가 미리 보기 됩니다. 마지막으로 원하는 지점에서 마우스를 클릭해서 호의 끝점을 지정합니다. 호가 그려지고 명령이 종료됩니다. 옵션 2, 시작, 중심, 각도. 시작점, 중심점, 각도를 지정해서 호를 그립니다. 리본 메뉴의 호 옵션에서 시작, 중심, 각도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마우스를 클릭해서 호의 시작점을 지정합니다. 다음은 마우스를 클릭해서 호의 중심점을 지정합니다. 마우스를 움직여보면 시작점과 중심점이 고정되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그려질 호가 미리 보기 됩니다. 마찬가지로 방향을 전환하려면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마우스를 움직입니다. 명령창을 보면 내포 각도를 지정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호의 각도를 130도로 지정해 보겠습니다. 키보드에서 130 입력 후 엔터합니다. 호가 그려지고 명령이 종료됩니다. 호의 각도를 확인해 보면 입력한 값은 130도로 그려졌습니다. 옵션 셋, 시작, 끝, 각도. 시작점, 끝점, 각도를 지정해서 호를 그립니다. 리본 메뉴의 호 옵션에서 시작, 끝, 각도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마우스를 클릭해서 호의 시작점을 지정합니다. 다음은 마우스를 클릭해서 호의 끝점을 지정합니다. 마우스를 움직여보면 시작점과 끝점이 고정되고 각도에 따라 그려질 호가 미리 보기 됩니다. 명령창을 보면 내포 각도를 지정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호의 각도를 60도로 지정해 보겠습니다. 키보드에서 60 입력 후 엔터합니다. 호가 그려지고 명령이 종료됩니다. 호의 각도를 확인해 보면 입력한 값인 60도로 그려졌습니다. 옵션 넷, 시작, 끝, 반경. 시작점, 끝점, 반지름을 지정해서 호를 그립니다. 리본 메뉴의 호 옵션에서 시작, 끝, 반경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마우스를 클릭해서 호의 시작점을 지정합니다. 다음은 마우스를 클릭해서 호의 끝점을 지정합니다. 마우스를 움직여보면 시작점과 끝점이 고정되고 반지름에 따라 그려질 호가 미리 보기 됩니다. 명령창을 보면 호의 반지름을 지정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반지름을 300으로 지정해 보겠습니다. 키보드에서 300 입력 후 엔터합니다. 호가 그려지고 명령이 종료됩니다. 반지름을 확인해 보면 입력한 값은 300으로 그려졌습니다. 옵션 5, 중심, 시작, 길이. 중심점, 시작점, 선의 길이를 지정해서 호를 그립니다. 리본 메뉴의 호 옵션에서 중심, 시작, 길이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마우스를 클릭해서 호의 중심점을 지정합니다. 다음은 마우스를 클릭해서 호의 시작점을 지정합니다. 명령창을 보면 선의 길이를 지정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선의 길이를 200으로 지정해 보겠습니다. 키보드에서 200 입력 후 엔터합니다. 선의 길이를 확인해 보면 입력한 값은 200으로 그려졌습니다. 옵션 6, 마지막 점 이용하기. 아크 실행 후 점을 지정하지 않고 엔터하면 마지막으로 그린 선이나 호의 끝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라인으로 선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라인 명령의 단축키 L 입력 후 엔터합니다.
마우스로 시작점과 끝점을 클릭해서 선을 그립니다. 그리고 아크를 실행합니다. 단축키 A 입력 후 엔터합니다. 명령창을 보면 마지막 점을 이용하기 위해 엔터키를 누르세요 라고 표시됩니다. 엔터나 스페이스바를 실행합니다. 선에 그릴 때 사용했던 끝점으로부터 호가 그려집니다. 마우스로 끝점을 클릭해서 호를 완성합니다. 엔터 또는 스페이스바를 실행해서 아크 명령을 재실행해 보겠습니다. 아크 명령이 실행되고 마지막 점을 이용하기 위해 엔터를 누릅니다. 방금 지정했던 호의 끝점으로부터 연결된 모양으로 호가 그려집니다. 이렇게 다양한 옵션으로 호를 그릴 수 있습니다. 사용법이 어렵지 않으니 명령을 실행해 보면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CAD에서 호 그리기, 아크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CADIA는 AutoCAD와 호환되는 국산 CAD 프로그램입니다. AutoCAD와 유사한 작업화면, 동일한 명령어와 단축키를 지원하고 기존 DWG, DXF 파일을 열기 및 저장이 가능합니다. 합리적인 가격과 한 번 구입으로 평생 사용하는 연구 라이선스를 제공합니다. CADIA 문의는 더보기를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